안녕하세요. 육아방송 시청자 여러분, 저는 소아신경과 전문의 김영훈 교수입니다. 오늘은 연령별 두뇌 발달에 따른 적기 두뇌 만들기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아이의 뇌는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누어 발달하게 됩니다. 오감이 발달하고 뉴런을 연결하는 시냅스가 급격하게 발달하는 24개월까지의 1단계, 또 종합적인 사고와 정서적 안정의 기초를 다지고 관계를 통한 학습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지고 전두엽과 변형계가 활발하게 발달하는 48개월까지의 2단계, 또 창의력과 정서 발달이 중요한 전두엽과 우뇌가 발달하는 학년전기까지의 3단계, 그리고 언어의 뇌가 발달하고 이어서 수학이나 추상적 개념의 뇌가 발달하는 초등학생의 4단계, 여기에다가 시각의 뇌가 발달해 시각적으로 추상적 개념을 이해할 수 있고 변형계가 활성화되어 감정에 의해 휘둘리기 쉬운 20세까지의 5단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태아기부터 만 3세까지의 두뇌 발달이 평생의 인성과 지능을 결정합니다. 두뇌 발달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유전적으로 프로그램되어 있는 경험 기대적인 발달과 환경에서의 경험에 의해 결정되는 경험 의존적인 발달 두 가지입니다. 시각과 청각 그리고 모국어의 발달은 경험 기대적인 발달로 감수성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지만 많은 자극을 받았다고 하여도 남보다 두 배 이상 발달하지는 않습니다. 얼마나 자극을 받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때 노출되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반면에 읽기나 외국어 그리고 피겨스케이팅은 경험 의존적인 발달로 일생 내내 훈련과 학습을 통하여 시냅스가 증가하고 신경망이 정교해집니다. 즉 언제부터 자극하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자극하였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경험 의존적인 발달은 5000시간 노출되면 영재가 되고요. 10000시간 노출되면 세계적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뉴런들을 연결하는 시냅스가 급격히 증가하는 시기인 생후 24개월의 아이들은 사물을 오감으로 확인하고자 합니다. 이는 뇌의 시냅스를 정교하게 하는 방법이죠.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빨고, 만지는 것이 아이의 두뇌를 더욱 효과적으로 자극합니다. 정서적 안정도 중요한데요. 이 시기에 아이가 받은 스트레스는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의 신경망을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부모와의 스킨십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좌뇌와 우뇌가 통합되고 전두엽과 변형계가 활발하게 발달하는 시기인 25개월에서 48개월까지는 종합적인 사고와 정서적인 안정의 기초를 다지고 관계를 통한 학습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지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는 운동 발달을 위한 놀이, 아이의 사회성이나 자아 존중감을 발달시키는 상징 놀이, 사회적 놀이가 필요합니다. 언어 발달도 급격히 이루어지므로 언어 능력을 증진시키는 놀이도 필요하죠. 전두엽과 우뇌가 발달하는 시기인 49개월에서 72개월까지는 창의력과 정서 발달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는 것도 배우고 적절한 말과 행동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도 익혀야 합니다. 창의력이 급격하게 발달하므로 부모와의 대화를 늘려서 종합적으로 사고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음악, 미술, 체육같이 아이의 재능을 발견하고 키울 수 있는 본격적인 교육도 가능합니다. 지금 TV를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알려드린 뇌발달 시기에 맞춰 그 특성을 이해하고 우리 아이의 뇌발달을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